오늘 짱 랭킹 5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의 꿀 같은 조언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ISET 김태성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좀 정신없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중심을 딱 잡을 수 있을까요? 5위 키워드부터 열어보면서 힌트 드려볼게요.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오름세가 좀 나타납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어떤 성격일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흐름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하죠. 차영주 위원님, 오늘 흐름 자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순방 관련 일정으로 광물 협력에 대한 기대까지도 반영이 된 건지, 어디선가 많이 전기차가 팔리고 있어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덜 오른쪽을 시장에 찾아 헤매다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게 다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에 오를 때 가장 좋은 게 하나의 재료죠. 강력하게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먹지? 그럼 올라야 돼. 이건 뭐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모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모아가는 것 치고는 힘이 좀 미약하다라는 거죠. 이제 힘을 좀 받아야 됩니다. 자, 모아가는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에 대해서 쇼커버링이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주부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쇼커버링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 그 힘은 일단 1차적인 움직임이 됐어요. 2차적인 힘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가 조금 많이 전기차가 많이 팔렸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전기차 판매가 좀 늘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 캐짐을 넘어서는 거 아니야라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일단 두 번째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광물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산업에 대한 것들 개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여 있다라고 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 목금 수목까지 이탄력이 이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이 기껏해서 이제 탁 들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되면서 공매도 판매가 들어와서 일단 움직여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자동차 딱 그 세워놓고 시동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 내려오는 앞으로 끌려면 굉장한 힘이 처음에 필요하죠. 근데 그게 탄력받으면 그다음부터 쭉 굴러가서 내가 손을 놔도 어느 정도 굴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물리적인 힘을 생각한다면 그동안 2차 전지 빠지기만 했어요. 빠지는 것을 지금 이제 끌어올린 게 공매도 환매입니다. 끌어올린 상태에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재료가 여러 가지 붙고 있죠. 그러면 이 힘 갖고 이게 따라 붙어줘야 되는데 다시 지금 쭉 밀리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런 재료들이 부각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문제는 결국 투자자들이 결정한다라고 봐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오늘은 리튬 같은 경우는 워낙 가볍게 움직이니까 움직인다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중심으로 봤을 때 내일 모레까지 탄력이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수가 좀 많네요. 목요일 날 FOMC 결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변수까지도 넘어서서 그 시세가 유지되어야 그러니까 된다. 지금 이제 막 처음에 끌어냈는데 자갈밭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자갈밭, 그러니까 좀 더 한두 명 더 달라붙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또 FOMC랑 옵션 만기랑 자갈밭이 좀 생겨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극복해내야 되는. 지금까지 여기서 뭐 우리가 차가 잘 팔리니까 뭐 간다, 안 간다. 이 좋은 재료들이 이제 막 생긴 거예요. 없었던 재료들이 생겼을 때 이때 그러니까 이런 힘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라고 봤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깊게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다는 것도 냉정히 봐야 되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냉철하게 조금은 더 봐야 된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김대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동시다발적으로 우르르 오른다라는 표현을 오늘을 써도 될지도 궁금하고요. 시세의 흐름과 크게 그러니까 지수 자체 움직임과는 별개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사실 차곡차곡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나오는 오늘장에서 조금 더 다른 재료를 가지고 있기에 의미 있는 빨간불이 오늘 나오고 있다라고 선별할 수 있는 키워드도 있을까요? 일단 사실 2차 전지 시총 상위 대형주들 기준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바닥 구간은 지나가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올 초 우리가 1분기에 2차 전지가 언제 올라요? 언제 반등할까요? 언제 사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면 항상 공통되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죠.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정말로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건 어떻게 좀 유추할 수 있냐면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할 수 있고 혹은 GM이라든지 포드 미국의 브랜드 완성차들의 어떤 판매량을 보고 우리가 체크를 좀 할 수 있는데 5월 판매량을 보면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정말로 전기차가 회복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투심까지 이제 붙이면서 올라가고 있긴 하나 전체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는 앞서 언급드렸던 기업들 대표적인 기업이 엔캠이 먼저 치고 올라갔죠. 올 상반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주전자 재료가 지금 따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2년 전에 2차전지 랠리가 나왔을 때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먼저 좀 시장을 장악을 했다면 지금은 개별 종목군들 그 안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혹은 히스토리를 지금 쌓아낼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먼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조금 길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대주전자 재료 여전히 체크를 해야 되고 대주전자 재료가 다소 조금 불편하다. 그러니까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덕산 테코피아도 한 번 더 볼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적으로 보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 2차 전지 이야기하면서 사실 이걸 같이 묶어서 질문 갈까 어쩔까 고민을 했는데 로봇 같이 한 번 더 봐주세요. 사실 2차 전지도 꽤 오랜 기간 바닥권의 소외를 받았다가 오늘 이렇게 움직이는 쪽이 많은데 로봇도 충분히 쉬어갔다라는 진단도 좀 많이 받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오릅니다. 네.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의 스카라 로봇 세트단이 공급을 시작했다라는 이슈가 있기도 해서 더 삼성전자가 붙어서 그런 걸지 전반적으로 로봇의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일단 이 아진엑스텍이 납품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지금 벌써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 거래한 지가 최소 지금 3년이 되었거든요. 그럼 기존에 다관절 로봇을 공급한 이력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공급 박스 같은 것만 이제 납품을 했었지 다관절 로봇은 그동안에 공급을 하지 못했다가 이번에 이 스카라 로봇을 이제 세트 단위로 지금 공급을 하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고객사의 어떤 전동화 이 자동화에 이제 녹아드는 그런 매출 구조가 지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떻게 보면 아진엑스텍이 삼성전자와 엮어서 지금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뭐 이렌시스까지도 지금 번져가고 있다. 이렌시스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지금 굉장히 링크가 강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봇 하면 3대장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엔젤 로보틱스까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삼성과 이제 또 밀접한 그 연관이 또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들의 어떤 흐름이 다른 로봇주들의 상승세를 좀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이쪽도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제약 바이오 섹터를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M&A 혹은 납품 이력 혹은 이제 수주 잔고 그것을 보면서 이제 기업별로 조금 이제 속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늘 아진엑스텍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상승세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단발성으로 보시기보다는요. 계속 추적 관찰을 하시면서 쫓아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더 짧게요. 만약에 이런 종목들의 한정에서 수급이 강하게 쏠리게 된다면 어느 쪽에서 이동을 한다라고 어느 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로봇주가 올라가려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일부 차익 물량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좋아서 거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와서 로봇주로 간다라기보단 사실 지금 반도체 IT는 눈치를 이것저것 살펴봐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거래 방향성도 봐야 되고 이번 주 목요일날 CPI 지표와 FOMC의 이후에 어떤 움직임도 지금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변수들이 시장에 적용이 되었을 때 당연히 가장 큰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 IT일 확률이 굉장히 높고 거기서 나온 자금들이 로봇주로 가면 좋죠. 오히려 네. 기회로. 오히려 이제 기회로 좀 보셔야 되긴 하나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지금은 어떤 로봇주가 가장 강할 거냐 예측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를 보긴 보시되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점점점 주셨어요. 네. 위원님의 의견도 더해서 듣고 싶습니다. 아직일까요? 근데 지금 단기 트레이딩은 저는 가는 구간이라고 봐요.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현대차 이제 잊혀졌던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그동안 이제 적자하면서 계속 그 자본금을 깎아먹으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80%까지 확보했다. 계속 유상증자를 현대차가 참여를 했고요. 자, 드디어 내년 상장 얘기 나왔습니다. 2025년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제 우리나라 상장보다는 이제 미국 상장 가능성이 있겠죠. 아직 이제 구체적인 건 발표되지는 않았어요. 상장 얘기가 나오고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레인보우가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면 이제 현대, 두산, 삼성, 삼사가 다 이제 로봇 상장사를 갖게 되고
다행스럽게도 이들은 다 겹치지가 않습니다. 각각의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요. 여기 나오면서 이제 오늘 뭐 제가 SNS, 제 개인 SNS지만 펀드 매니저들 많이 보는데 뜬금없는 농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보면 생산의 3요소라고 하면 토지, 자본, 그 다음에 그거를 움직이는 그 노동 아니겠습니까? 노동 대신 로봇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오늘 많은 펀드 매니저 사이에 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이 빠지면 이제 로봇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인데 어찌됐든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관들이 관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치게 된다라면 로봇주들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 한번 지금은 가는 구간이다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여러 관점, 아이디어까지 저희 취합해 봤습니다. 아, 2차전지 하면 저희 2차전지와 함께 로봇 성장 섹터 측면에서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4위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꽤 오랜 기간 이 키워드 잡고 이야기 풀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이야기 해볼게요. 김재성 본부장님,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삼양식품도 오늘은 하락이고 어제 상한가 진입했던 크라운 제과가 하락이고 그런데 오늘 국순당이 막걸리가 그리고 네. 이 에탄올 관련주들 다 네. 올라요. 음식료 쪽에서 테마의 흐름이 좀 많이 강화되는 걸 따라가야 할까요? 현상 자체 음식료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국순당까지 이렇게 아무런 시그널 없이 갑자기 올랐다라는 것은 네. 이제는 완연하게 테마적인 흐름으로 지금 변환이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시작 출발점은 삼양식품이었죠. 그리고 삼양식품의 이 52주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명분이 있는 상승이었습니다. 매출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 안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로 인해서 환율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삼양식품 혹은 농심, 오뚜기 혹은 우양과 같은 기업들의 어떤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명확한 명분이 됐었는데, 일단 어제부터 다소 이제 좀 빠르게 속도감이 붙었죠. 빙과류가 이제 갑자기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롯데웰푸드까지는 저는 인정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인도에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크라운 제과라든지 혜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았다라기보단 우리가 최근에 봤던 수많은 음식료 업종들 대비해서 그들의 실적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만큼의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반응을 했고, 또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들은 갭상승 이후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금 후발주자로 국순당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는 K푸드 관련해서 관심은 계속 가지되 어떻게 보면 비중을 좀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종목분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시기보단 탑3, 그러니까 뭐 농심, 삼양식품, 우양 이러한 쪽의 조정을 저는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K푸드에 너무 한정적으로 이제 갇혀서 보시기보다 우리 여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선풍기, 에어컨이지 않습니까? 파세코도 변동성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파세코와 신일전자 이쪽을 한번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순당을 보면서 다른 키워드는 안 끌고 오고 막걸리 그 자체로만 보는 게 일단은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CSL 관련주로 꼽히기도 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K푸드 관련주로 묶인 흐름이었다라고 이야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서 위원님의 의견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그럼 빅3,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맞춰야 할까요? 삼양식품 중심으로 또 보는 게 맞지. 사실 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리온이 여러 악재라고 할까요? 리스크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여길 보시는 분들, 키 맞추기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아이도 괜찮을까요? 근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이 네. 지금 삼양식품이 그 밑꼬리를 못 달고 지금 5%대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네. 밑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우리 이제 페이스메이커, 앞에 뛰던 페이스메이커가 일단 지금 주춤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하락으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부터 이제 우리가 굉장히 호흡이 급해진 부분, 김성훈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크라운 혜택들이 다 밀렸죠. 어제 치고 빠지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면 일단 저는 변동성이 좀 심해야 되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이 다 여기 붙은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트레이딩 하시던 분, 2000주 트레이딩 하시던 분들, 모든 트레이딩 하신 분들이 다 여기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 제일 단타 대회가 지금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국순당도 내일까지 좀 가는 부분들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요 테마는 그렇다고 해서
확 갑자기 식어버릴 테마는 아니에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좀 넓어지는 건 조심해야 돼요. 지금 김세상 본부장 목소리가 좀 잠겨있죠? 비염이에요. 지금 이제 이런 날씨에 또 이제 비염 걸리신 분들 그렇죠. 그럼 이제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계속해서 돌고 돌 겁니다. 아, 그런데 이건 이제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 상향식품을 계속 띄워놓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향식품이 이 정도라면 그래도 다른 것들은 아직 버틸만 해요. 근데 만약 상향식품이 6%, 7% 빠진다라면 다른 것들도 급격히 식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은 저는 뭐 그렇게 최악의 상황까지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긴장도는 50% 이상 올리고 그다음에 짧게 끊어치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이벤트상으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좀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도 궁금해요. 저희 뭐 초보까지 일정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남들이 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초보까지 얘기는 해요. 하지만 점점 빨라질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의 심리죠. 남들보다 빨리 탈출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삼양식품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실적 대비 주가가 올라간 것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기다려야 되니까 실적이 나왔고 다음 실적까지 기다려야 돼요. 요 실적 베이스와 비실적 베이스가 지금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실적 베이스가 움직임이 크니까 짧게 끊어치자라는 거고 상향식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차익매물들이 단기적으로 치고 오신 분들이 차익매물이 나오는 거고 이걸 소화한다면 다시 가긴 갈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우세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좋으면 빨리 반응했다가 치고 빠지는 분들이 빠져줘야 가치 투자들이 수익을 내는 구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상향식품이 전체적으로는 실적 베이스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와 반대로 상향식품과 오리온과 농심의 사업 구조와 그다음에 수출 구조가 다 다르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가장 어려운 이제는 셈법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저는 하루에 저기 뚱바를 3개씩 먹는데 왜 빙그레는 못 올라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라고 5개를 먹어야 될까요?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위원님 화이팅. 네. 저희 음식료의 심리 싸움도 가열쳐졌다. 이 부분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3위 넘어갑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애플 관련주도 봐야 될 것 같아서 IT로 묶어봤습니다. 아, 김태성 본부장님, 저희 애플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 좀 풀어가 볼까 봐요. 일단 실망감이 있었는데 애플이 미국장에서 급급락은 아니었거든요. 국내 휴대폰 부품 애플 관련주의 흐름이 조금은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지 그리고 온디바이스 쪽에서 반도체 쪽도 역시 실망감이 나오거든요. 애플 관련주와 반도체 영역에 있는 쪽에 대한 대응은 좀 달라야 될지 팁도 같이 주세요. 일단 애플하면 어떻게 보면 혁신의 아이콘이지 않습니까? 이젠 모르겠어요. 그렇죠. 기존에 없던 기술력을 항상 선보여왔던 애플인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AI 플러스 챗GPT는 뭐 기존 애플의 시리 플러스 챗GPT 결합한 상품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망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좀 속상한 부분은 애플은 1%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관련주들은 최소 6%, 7%, 많으면 지금 13, 14%까지 지금 빠진 상황이라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냥 기술 혁신에 대한 실망일 뿐 이게 이제 판매량으로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에 어차피 교체 수요에 대한 투심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 게 갤럭시 S24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이폰 16 플러스 AI 모델도 저는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빠진 거라면 저는 매수의 기회로 보셔야 되는 것은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제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폭이 좀 과합니다. 네, 과대 이제 낙폭에 저는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있으신 분들, 가지고 있으셨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토록 바라던 펀더멘탈에 크게 일단은 이슈는 없는 상태에서 저는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신규 매수는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하게 하락한 면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쪽 섹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살짝만 위원님 봐주세요. 네. 특별하게 SK하이닉스에만 한정된 호재가 나온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반도체
법안 재탕발이 이 뉴스 정도만 저는 봤는데 최근에 뉴스가 조용한 가운데서도 계속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 에서림 좀 많이 보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곡차곡 21만 원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계속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뉴스에 따른 반응이라 보긴 힘들 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는 지금 산업의 흐름입니다. 이게 산업의 흐름이고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제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올 여름까지 보자라고 분명 말씀드렸고 하이닉스가 20만 원 찍고 밀릴 때도 여전히 저는 좀 더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지금 고점을 뚫어주는 상황이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기술 격차에 대한 얘기들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하이닉스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HBM3E에 대한 테스트 통과를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잭슨 황이 얘기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4를 현재 지금 엔비디아에 테스트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죠. 삼성전자가 HBM3E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이미 하이닉스는 HBM4로 넘어가는 단계다라는 거죠. 지금 HBM3E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TC번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점점 쌓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갈고리를 걸어서 쓰는 게 TC번드인데 삼성전자는 여기다 지금 이제 테이블 붙여서 이렇게 쌓는다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발열에 취약하고요. 압력에 취약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면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젠간 해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이 관점에 있어서 저는 이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시대가 주구장창 우리 인생 내내 이뤄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이닉스를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투자 관점은 올 여름까지라고 말씀드렸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전 하드웨어 투자는 내년 정도면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봐요. 물론 이 산업은 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막대한 투자에 대한 증가율 자체가 꺾인다라는 거죠. 이미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속도전입니다. 내년까지 투자해야 되는 기간에 하이닉스는 벌써 HBM4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HBM3에서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둘의 격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삼성전자가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건 많아요. 이거 아니어도 먹고 살 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을 보자. 또 두 번째는 어제 이제 로이터 통신에 이제 제가 정확한 증권사는 모르겠는데 로이터 통신에 나왔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올해 삼성전자 순이익과 거의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두 배 정도 상향했던 거 상향했어요. 같은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버는데 이제 그 차이가 그렇게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삼성전자 돈을 벌 때 하이닉스가 적자였는데 이제 이익단이 거의 비슷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익 규모로 볼 때 삼성전자 지금 액분한 상태고요. 하이닉스는 액분한 상태가 아니다라면 이 구도는 안타깝게도 당분간 좀 유지될 수 있고 또 좀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망감들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엔비디아가 액분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3주 팔면 엔비디아 2주 사거든요. 전에는 한 주 팔면 저거는 150만 원이니까 네. 이거는 8만 원이고 150만 원이 못 샀는데 지금은 12만 원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고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그러니까 이 현상을 한번 좀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국내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넓게 봐야겠군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애플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소비재 쪽으로 시선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의류를 일단 같이 묶어는 봤는데요. 지금 자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은 화장품이 제가 강하다, 괜찮다라고 말하면 조금 서운한 구간 맞는 거죠. 실리콘트가 쉬어간 게 처음은 아닙니다만 워낙 고점에서 하루짜리 숨고르기가 나올 때마다 많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화장품 끝물일지 그리고 뭐 의류까지 같이 보셨다가 너무 여기도 변동성이 크니까 소비자의 키워드는 당분간 스탑인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화장품과 같은 섹터는 계속해서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당연히 계속 이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들의 기록을 본인들이 지금 깨지 않으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수의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마찬가지죠. 일단 실리콘투가 현 구간에서 잘 머물러주고 있으니 이 정도의 어떤 약보합 상태에서 저는 흘러가고 있다 생각이 들고 만약 실리콘투가 여기서 차익 매도 물량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었던 화장품주들의 조정은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도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은 수익을 꼭 챙기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뒤늦게 의류 쪽이 한번 움직였죠. 네. 갭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갭 의류 ODM, OEM 관련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미국 분들이, 유럽 분들이, 일본 분들이 지금 고부가 가치 제품을 사서 화장품주들이 올라간 건가요? 아니죠. 중저가 브랜드에 대한 소비 패턴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가 된 거죠. 네. 과거와는 다르게.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스실업은 중저가 브랜드를 좀 많이 가지고 있고 영업무역은 나름의 어떤 고가 브랜드의 좀 파워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뭐 오늘의 자사주 소각 그걸 이슈를 좀 제외하고 보면 당연히 한스실업이 상대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의류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움직이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화장품주들이 한번 이렇게 좀 쉬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봐야 될 쪽은 이 소비재 섹터가 아닌 다른 섹터가 아니라 소비재 안에서 봤었을 때 의류 쪽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무역도 좋겠습니다만 한스실업을 지금의 위치에서 한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의류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계절적인 부분이랑 결합을 했었을 때 배럴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스포츠 의류 네, 그 뭐야 수영복, 맞아요. 네, 만드는 회사인데 워시가 그 아무튼 네네 한번 저번에 한번 추천을 오래 전에 주셨던 기억이 제가 살짝 있습니다. 아, 진짜 네. 좀 됐어요. 네, 예전에 한번 드렸었는데 네. 지금 보면 이쪽에서도 힌트를 좀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음식료 업종이 계절적인 어떤 특징을 좀 띄고 움직여. 그러면 의류 쪽에서도 그것을 좀 캐치를 해보는 저는 그런 매매 전략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을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이 혼동 구간에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덜 오른 의류 쪽을 보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장품과 의류 쪽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에너지라고 좀 큰 틀을 마련해봤거든요. 1위에서 조금 더 시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력난에 대한 이슈화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 흐름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 전력기기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흔들렸다가 어제 살짝 괜찮은가? 그리고 오늘은 또다시 물음표인 것 같아요. 정말 주가의 위치만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기간 그리고 가격 조정이 불가피한 위치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혀 뒤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편하게 올라왔다라면 이제 셈법이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압축의 시대지 벌리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저는 올 그 추석 때까지 제 나름대로 기준은 HBM에 집중하자. HBM 집중하자. HBM 집중하고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필요성을 다들 인식은 해요. 액침 냉각까지 다 인식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익을 내려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HBM은 지금 만들어내는 것은 줄 서가지고 사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당장장 매달 이익이 개선되는 거, 분기별 이익이 개선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력기기라는 설비는 이제 투자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나도 공감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한번 올랐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실적으로 이어질 때는 1, 2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금 이익을 좀 실현하고 하반기보다는 내년 정도 오히려 이렇게 투자 관점을 좀 보자. 자,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이 산업의 트렌드는 맞아요. 하지만 당장 돈 버는 기업과 다음에 돈 버는 기업을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놓치지 말고 지금 이제 조금 버셨다라면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충분히 빠지면 충분히 아니라 좀 기다렸다 현금 보유하고 있다가 빠지면 사면 그래서 이제 묻어두면 그때부터는 이제 진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전력기기와 함께 반도체 흐름은 같이 묶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반도체예요. 지금 당장은 반도체가 우리가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면 호떡집에서 지금 사람이 10명 서 있는데 호떡이 구워지기 무섭게 지금 팔리고 있는 집의 매출과 자 우리가 한 달 뒤에 파티를 해야 되니까 케이크를 좀 한 달 뒤에 가져갈게요 하는 집하고 매출이 어디가 더 다를까요? 지금 호떡집이 불난 거예요. 그래서 호떡집이 불난 반도체를 지금 사야 되고 전력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거기 때문에 순서를 가자. 지금은 불난 호떡집에만 호떡만 열심히 먹자. 케이크 시기에 또 알려주세요. 케이크 시기가 오면 그때도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력난이란 키워드 불가피하기 때문에 둘이 묶어서 봐야 된다라는 아이디어까지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그러면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가정하에 반도체 전력기기에서 멈춰야 되나요? 아니면
대체 에너지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네. 이야기까지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뉴스 좀 찾아보다 보니까 영국 원전 기업단이 오늘부터 우리나라 방문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영역을 좀 우리가 수소까지 넓힌 적이 얼마 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제시해 주신다면요. 원전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영국은 김칫국을 그렇게 크게 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체코 말고요? 그들은 네, 잠깐 들렸다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체코만 먼저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가 저는 팩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에 조금 간과 있었던 혹은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었던 태양광 쪽들이 다시 한번 좀 일어서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도 퍼스트 솔라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하나 솔루션이 지금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되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태양광 보시는 분들 OCI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결국에 업황이 안 좋고 정말 시장이 안 좋고 돈을 못 벌어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는 OCI보다는 하나 솔루션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기업은 이미 미국에서 턴키를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의 부진이 굉장히 속상했지만 지금 다시금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주면서 올라오고 있는 만큼 만약 재생에너지 쪽을 본다면 제가 그동안에 원전과 풍력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제 그쪽보다는 태양광 쪽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플러스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되냐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차 전지와 연결고리는 ESS는 좀 따르게 볼 수가 있겠네요. 사실 전기차에 비해서 네. ESS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2차 전지의 어떤 공백을 커버한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지만 일단 그래도 태양광 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대표적으로 아모그린텍, 이렌텍과 같은 기업들 저는 이쪽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가 많을 때도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가 본부장님 있나요? 근데 태양광은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솔루션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빼고 여러 섹터 가운데 지금 하나를 찍는다고 해도 매력이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원전을 보겠습니다. 원전이요? 네. 다시요? 원전 안에서 BHI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쪽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수주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우리가 믿고 베팅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고 그 실적의 어떤 밑바탕이 되는 것은 뭐냐면 수주 잔고입니다.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중에 수주 잔고가 시총 대비 가장 많이 지금 쌓여 있는 기업이 바로 BHI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에너지 전체 통틀어서 보면 그쪽이 좋고 최근에 다시 이제 올라오는 쪽 태양광도 저는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게 가져야 되네요. 네. 위원님의 의견도 짧게 듣고 저희 마무리할게요. 예, 그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 그 어떤 전 그 어떤 걸 가지고 전기를 내느냐에 지금 이제 논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편한 건 화석 연료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면 화석 연료가 이제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태양광, 풍력, 원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추세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아람코라는 주식이 우리가 이제 그거를 지분을 매각하는데 실패했어요. 과거에 아람코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던 주식인데 종가 대비 6% 할인했는데 아람코가 펀드 매니저들의 눈에 못 들어왔어요. 그만큼 석유 관련주들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것은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것에 대한 저는 반증으로 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에너지 가격이 화석 연료 가격이 워낙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 장래성은 이제 여기보다는 다른 쪽에 본다라면 저는 신재생에 대한 개념 조금은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꼼꼼하게 두 분과 분석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IS의 김태승 본부장,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